4. 다음 주에 ISM 제조업 지수 있죠. 네. 토요일 날 우리나라 뭐 수출 통계도 있지만 월요일 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있고. 아, 미국과 중국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많네요. 지금 근데 보니까. 더더 주목할 거는 이제 주 중반 이후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있죠. 고용 지표가 목요일 있구나. 날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있죠. 금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통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전에도 중국의 수출입 통계 나오면서 민감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는 뭐 생각도 그렇죠. 들었죠. 예, 그런 것도 좀 그랬었는데.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해관 총서 같은 경우로 통해서 보면 상반기 동안 네. 지난번에 1차 무역 협상 합의 이행률 보면 그때 28%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공격하기 딱 좋죠.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왜이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하고 35분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경제 지표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이제는 뭐 실적 발표될 거다 발표됐으니 이제는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코로나 확산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지금 고용 보고서라서 뭐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주요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도 뭐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네. 위든 아래든. 사실 주식시장이 경기를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성 말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라왔으면 돈의 네. 힘이 멈추면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그리고 다른 쪽에 주식 간에 업종 간에 키 맞추기도 있지만 다른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채권과 주식 간의 뭐 관계 뭐 상품과 그 그렇죠 관계에 그런 거 이제 키 맞추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이 위험자산 손해시보다 높아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 이쪽은 못 올라간다라면 주식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저는 맨날 나올 때마다 주식 빠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빠진다는 것보단 변동성이 커서 그 변곡점이 어디로 또튈 것인가를 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경제 지표에 정말 집중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미국과 중국 증시 나오는 거 요거 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달러와 다른 그 금융 상품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좀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 예. 유동성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완전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테마 네.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형주도 테마 장세라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대형주 맞나? 예전에 대형주 그렇죠.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돈의 힘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갔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테마처럼 막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것들을 이제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정을 네. 주면서 개선이 돼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발표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다음 주에 뭐 좋게 나오면 뭐 상당히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러한 조처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예, 경제지표 어디서 확인을 하냐고. 키움증권에 안 나오나요? 키움증권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뭐 주식인 들어가서 보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네. 있고 키움 여기저기 리서치 쪽에서 저는 항상 보고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여기저기 네. 볼 거, 볼 거는 많은데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 그러니까 지금 HTS로 들어오시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요거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투자 정보 들어가셔서 리서치 가셔서 키움 리서치 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 뭐 데일리 쪽 가서 보시면요. 또저 경제 일정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인 들어가셔서 보셔도 거기서 항상 일정을 올려서 지금 파일을 올려주시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월요일 날 주보 나가니까 주보로 볼까요? 주보 그러면 안에 이제 수치까지 있으니까 네. 지난 수치랑 뭐점그 시장 전망치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월요일 날에 그때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때그때 지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